주어랑 주, 비, 디예요. 같이 주, 비, 디. 주어랑 비동사를 쓰고 동사 이디. 우리가 배운 그 동사 이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형태를 배웠어요. 같이 I was beautiful. I am beautiful. My car is white. Your car is yellow.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같이 is, was, will be. 명사한 다음에 그 비동사 쓰고 형용사 쓰는 형태 똑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수동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 쓰고 주동 주어 쓰고 비 형용사라고요. 같이 be plus 형용사. Paint. 이 형용사 형태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 같이 painted. Painted. 근데 painted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동사 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be painted. Be painted. 그럼 어떤 느낌으로 되냐? 다 같이 해. 밭, 땅, 해지거나 받거나 당하는 느낌이에요. 다시 해진, 당한, 받은.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해진, 받은, 당한, 해밭, 땅. 이것만 알면 돼요. 해진, 받은, 당한. 제가 적어놨나요? 적어놨어요? 네. 해진, 받은, 당한. 해밭, 땅이에요. 해밭, 땅. 다시 해밭, 땅. 해밭, 땅. 해밭, 땅. 그러면 페인트 칠 당한, 페인트 칠 받은, 페인트 칠 해진. 됐어요? 아무거나 골라 잡으세요. 그 해에다가 괄호 열고 된이라고 쓰세요. 된. 된까지 써요. 해진, 받은, 당한, 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비이디를 쓸 때는 거의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됐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This house was painted. This house was painted. 뭐 할래요? 해진, 당한, 받은, 된 뭐 할래요? 이 집은 뭐 했다? Paint 칠? 해졌다. 해졌다. 좀 어색하면은 Paint 칠? 되어졌다. 되졌다. 되졌다. 저 그런가? Paint 칠 되졌다. 아니면 Paint 칠 당했다. 이 집이 페인트 칠 되어졌다, 받았다, 당했다. 그냥 그 느낌을 그냥 동사로 보면 돼, 동사. 이 집이 당했다, 이 집이 받았다, 이 집이 되어졌다. That's this house was painted. This house was painted. 네. 그래서 페인트에서 나온 ED 형태의 동사인 painted, painted를 써준다. 이해가 되죠? 오케이. 다시. Be made. Make에서 나왔죠? Make, 만들다, 만들다. 근데 be made는 뭘까요? 만들어지다가 되겠네. 만들어지다. 다시. A modern airplane is made in a big factory. In a big factory. 해서 어떤 현대의 비행기는 뭐했다? 만들어진다. 자, 만들어졌다는 was made. 다시 was made. 만들어질 것이다. Will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Can be made. 됐죠? A modern airplane can be made in a big factory. 시작. Can be made in a big factory.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가지 좋은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나오기 위해서는 보통 앞에 있는 주어가 사물이 옵니다. 사물. 왠 줄 아세요? 사물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물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 에어플레인에 스스로 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어? 강사님, 이게 알려줘야 되잖아. 수업을 잘 들어. 에어플레인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해지거나 받거나 당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쓰는 거야. 다시 주동목. 사람이나 동물이 주어로 온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형태는 주동목이 아니잖아요. 같이 주, 비디. 알겠어요? 주동목 아니면 주비디예요? 그럼 주동목일 때는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꼭 맞는 건 아닌데 되게 이래요. 그 주비디일 때는 그 주어가 사람일 리가 많다, 사물일 리가 많다? 사물. 알겠죠? 이거를 무조건 공식으로 외우라는 얘기 아니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다고요. 다시 주비디에서 주어는 사물이다. 됐습니다.
꼭 사물이란 얘기 아니라 사물로 주어를 잡고 말하고 싶을 때는 주비들을 쓴다고요. 됐죠? 이 형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A modern airplane is made in a big factory. 시작. 아, 입을 여세요. 시작. A modern airplane is made in a big factory. 좋습니다. 자, open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open 여는 거죠. 다시 I. Open the window. 다시 I. Open the window. 나는 문을 연다. 그런데 문을 스스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스스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the window can be opened. 그 문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열려질 수 있다. 자, 그 창문은 열려져야만 한다. The window should be open, must be open. 됐죠? 열려질 것이다. The window will be open. 좋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조동사 다음에는 법칙이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can is opened 이런 말은 없습니다. can be opened. That's build. build. 짓단데 이거 be builded 이런 거 없죠? 이거는 불규칙 변화입니다. 다시 be built. be built. 그럼 해서 be built는 뭐예요? build는 짓다고. 내가 하는 거 내가 짓는 건 I build고. 그죠? 근데 건물이 지어지는 건 뭐죠? be built 해서 지어진다. 지음 당한다. 지음 받는다. This house will be built on the sand. This house will be built on the sand. 해서 이 집은 지어질 것이다.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어질 수 있다. This house can be built. 다시 this house can be built. 지어져야 한다. This house should be built. 됐어요? 지어져야만 한다. This house must be built on the sand. 다시 garage. garage. 차고입니다. 차고. That's a big build. A fancy garage for my car. A fancy garage for my car. 자, 해서 끝까지만. A fancy garage for my car. 앞에서 fancy로 꾸며주고 for my car로 꾸며준 거예요. 내 차를 위한 그 멋진 차고는 was built. was built. by my brother. 해서 나의 멋진 차고는 지어졌다. 그죠? 그 누구에 의하여? 나의 동생에 의하여. 다시 한번. A fancy garage for my car was built by my brother. 자, witness. witness. 해석. 목격하다. 앞에서 주어가 사람일 때는 목격하다죠? 근데 사물 아니면은 이런 트래픽 같은 여기 뭐가 나오냐면 트래픽 액시던트거든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목격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목격 당해야 되죠. 이해 돼요? 다시 many traffic accidents were witnessed. were witnessed. 해서 많은 교통사고들이 목격되어졌다. 목격된다. are witnessed. 시작. 목격될 것이다. will be witnessed. 목격될 수 있다. can be witnessed. 목격되어진다. 목격되어져야 한다. should be witnessed. 목격되어져야만 한다. must be witnessed. 됐습니까? many traffic accidents were witnessed. 시작. 그렇죠. 그럼 이해 다 되는 거죠? 네. 다시 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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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용한다는 I hire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용되어진다는 be hired. 다시 be hired. be hired. 해서 고용되어진다. 그렇죠? 고용되어진다. 봅니다. game developers. game developers. game 뭐죠? 개발자들을 were hired. 뭐 했대요? 개발? 아니. 고용되어졌다죠. 워니까. 고용되어진다. are hired. 고용되어질 것이다. will be hired. 투동사 나왔습니다. 문장 끝나고 나오는 투동사는 뭐라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to make more new games. 해서
새로운 게임들을 만들기 위하여. Game developers were hired to make more new games. 시작. 읽으면 해석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Game developers were hired to make more new games. 한 번 더. Game developers were hired to make more new games. 좋습니다. 자, recycle. 내가 하는 거 뭐예요? 재활용하다. Bottle. 병이죠, 병. 근데 be recycled. 해석. 재활용 되어지다. 그죠? 재활용 되어질 수 있다. Can be recycled. 좋습니다. Many bottles were recycled in this factory. 해석. 많은 병들이 were recycled. 재활용 되어진다. 되어졌다. 어디서? In this factory.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사물이 올 때는 PED가 옵니다. That's true. PD. 주어가 뭐일 때? 사물일 때. 그렇죠? 그리고 주어가 사람일 때는 주동목입니다. 명사가 동사, 아니,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배웠던 거. 오케이. That's it. Ex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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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거 뭐예요? 흥분시키다. 근데 be excited. Be excited. That's it. Be. Be. 동사 ED. Be. Be. 동사 ED. Be. 주. Be. P. T. 알겠죠? 주비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다 같이? 해봤당. 해진. 받은. 당한.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그러면 독해 그냥 끝납니다. 알겠죠? 아니면은 된. 된도 되게 많이 되죠. 자, competition. Competition. 경쟁이죠. Many members of the female group. 시작. Many members of the female group. 여기까지만 해서. 응. 많은 여성 그룹 멤버들이, 그쵸? were excited. were excited. 뭐 했다? 흥분? 되어졌다. 뭐 때문에? about the result of the competition. 시작. about the result of the competition. 그 경쟁의 결과에 관하여 흥분되어졌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many members of the female group were excited. About the result of the competition. 나오세요. 자, 리딩하고 또 문제 보겠습니다. 테스트 갑니다. 좀만 천천히 해줘. Paint, painted. This house is painted. This house is painted. 리딩입니다. 같이 따라하세요. The window is opened. The window is opened. This cat is moved. This cat is moved. This house can be built on the sand. This house can be built on the... 자, 3번! 3번 안 했던 거예요. 뭐예요? 이 고양이는 움직인다. 네.